천청 앞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적의 1마일이라고 불리는 기타 등등 타폰 이런 것도 잘 잡힙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나무, 그 빨간 꽃이 피어 있죠. 네이고라는 콩과 식물입니다. 실제로 핀 거 정말 오랜만에 저도 보는데요. 오키나와에서는 이 네이고의 꽃이 만개를 하는 많이 피는 해에는 큰 태풍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금년은 오키나와 지방에 태풍이 좀 많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무지무지 셉니다. 요세미아 피싱 센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네요. 이 동네 이름이 요세미아라고 현지 사람들은 많이 부르고요. 근데 행정구역상은 요리미아라고 돼 있어요. 한자는 같은데 왜 그렇게 서로 부르는 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현지 원주민들은 요세미아로 통하고 우체국 나와 있는 또 지도 이름으로는 요리미아입니다. 루어 관련해서는 뭐 재고량 엄청납니다. 뒤쪽도 전부 루어 관련이고요. 요세미아 피싱은 민노루と言います。 うちは釣り屋なんですけども、どちらかというとルアープロショップに近い釣り屋で、ルアーボートが4隻あって、大型が2隻、中型フラットボートが2隻あって、それをもう国内外からのお客様で今使ってもらってますので、もうぜひ沖縄来ることがあれば、 세계에 누구 놈이어도 뭐 綺麗ですから。まず、ぜひ来てください。それもやってもらってますんで、うちのお客さんやっぱり韓国の方もいますし、中国もドイツ、ロシア、もういろんなところからお客さん来ていただいてるんで、もうその辺はやっぱり楽しく過ごしていただいて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카이토 클럽 어디 3주 왔던다 2주 3주 왔던다 아니 6주
カイトさん、はいはいはい、一応ポーズは取りましたけど、스테이크하우스 유명한 조금 더 가면 모노레일 역이 나옵니다. 마키시라는 이름의 스테이션 역인데요. 지금 모노레일이 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런 시사상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생겼고요. 여기에 이 아사토라는 이름의 개울인데 이 수로 같은 이 강이 지금 바다가 만조해서 수량이 많네요. 새벽에 볼 때 맞춰서 나와서 사람 없을 때 여기서 루어 던지면 남양 감성동 발전갱이 새끼, 뭐 기타 등등 타폰 이런 것도 잘 잡힙니다. 여기가 아까 마키시라는 이름의 모노레일 역이고요.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잔뜩 타네요. 요 앞에까지가 복사이도우리 국제통의 끝. 되겠습니다. 아까 현청 앞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적의 1마일이라고 불리는 슈리성 유적지 가까이에 있는 용담지라는 쬐그만 저수지예요. 슈리성 관광지적으로는 유족만 다시 남았고요.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고 20년 전에 이 건너편에 오키나와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은 지금은 여기가 아니라 훨씬 멋있어져서 시내로 옮겼고요. 오늘도 낚시를 못 나가고 날씨가 좋아졌는데 바람이 너무 세고 파도가 너무 높아서 수리성 유적터입니다. 유네스코 지정유산인데 다마우동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왕릉 입장료 300엔이네요 다마우동 왕릉이 아니라 옥릉이에요. 수리성 그 산보로 도로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긴 전 처음 와봤어요. 일종의 석실 고분입니다. 입장권 파는 매표소의 할머님이 150cm밖에 안 되니까 머리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러던 데가 여기 있네요. 타마우두는 1501년, 그러니까 16세기에 지어진 왕릉이라고 합니다. 효신왕의 아버지인 효엔왕의 유고를 개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요실이 3개입니다. 오른쪽 동실, 중실, 서실. 아, 먼저 돌아가신 왕을 여기 가운데 모시고 그러다가 몇 년 이렇게 모시고 나서 유해를 모시고 나서는 그 과정을 세장이라고 세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뼈를 씻는다는 뜻인데 아마 유골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개장을 해서 다시 이쪽에 모신대요. 동쪽에는 왕자, 공주, 왕녀들이 아마 여기에 있는 모양이고요. 서쪽이 이제 정식 왕릉입니다. 왕과 왕비가 여기에서 자고 있고 왕과 왕비 그 이후로 역대 40인이 여기에서 아마 발굴이 됐었나 봐요. 2차 대전 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3년 정도 남짓 복구를 해가지고 다시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수리성 공원입니다. 수리성 공원. 과거에 왔을 땐 뭐 관광객들이 우글우글했죠. 평일인데도 관광객이 좀 있네요. 가라데 발상지 키나와. 일본 스포츠가 아닙니다. 원래 가라데는 원래는 당수라고 그랬죠. 공수가 아니라 당나라 폼프 고수가 오키나와에 전수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본토 내지인들의 침략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맨손 무술을 닦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수였다가 가라데 당수 공수, 발음이 똑같거든요. 언제부터인지 공수가 됐어요. 원래 당나라에서 배웠기 때문에, 당나라 사람한테 배웠기 때문에 당수인데. 이 안쪽에 있던, 이제 여기 원래는 유적터만 남아 있었고, 관광지용으로 이제 재건을 해가지고 옆에 본전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게 몇 년 전에 화재로 확 닫아 타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됐나 한번 지금 보러 가는 겁니다. 이 안쪽이 이제 그건데 가건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다시 재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거 있는데 뭐 돈 내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쪽에서 보니 잘 보이네요. 불탄 전공을 재건하느라 이쪽은 가건물 바깥에 아예 또 방음벽까지 설치해서 안쪽에서 열심히 재건을 하고 있답니다. 전망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슈리성이라는 것 자체가 오키나와에서 제일 높은 데예요. 그러니까 큰 해일이 일어나도 가장 안전한 곳에 왕릉, 왕궁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좀 보면
나 시내 밭바다가 다 보입니다. 건너편 캐라마가 오늘 완전히 다 잘 보이네요. 저 비행기 공항으로 저 비행기도 내리고 있고.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일리노아자나 전망대. 현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이렇게 왕족, 귀족들이 높은 지대에 살았대요. 오랜만에 멀리 저 캐라마 제도가 다 잘 보입니다. 날씨가 맑으면 훨씬 잘 보일 테고. 흐려서. 제가 자주 가는 바 한 군데 더 소개해 드릴게요. 낚시인들을 위한 배입니다. 쉘터. 아유 고마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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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マナリアかなんかの、あ、はいはい、薬なんですよ。その利尿作用があって、体のその熱を冷やす。昔のトニックウォーターですよ。今のトニックウォーターは甘いだけなんで。そうだね。それを体に昔ね。いや、飲む。飲んでやす。はい。お酒じゃなくてね、薬だ。そうそう。トニックウォーター、こっちがそんな薬の清涼飲料水だったんですよ。マナリア、マナリア。そうですね。